네, 안녕하세요. 윤준호의 현장 취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데뷔한 신예 걸그룹 라필루스의 컴백 쇼케이스가 있는 날입니다. 신보 벌스라운드 파트 1으로 컴백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건국대학교 4000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순 그 자체의 비주얼과는 달리 반전 랩 실력을 가진 의외의 매력까지 가지고 있죠. 라필루스의 마돈니이자 하이텐션을 담당하는 인간 비타민 샨티 양입니다. 자, 우리 유해 양은 미국에서 온 멤버이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까지 섭렵한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셋! 자, 우리 라필루스 준비한 첫 번째 포즈였고요. 여기서 다음 포즈도 있었나요? 네, 두 번째 포즈 좋네. 기자님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하트 드린다고 하네요. 포즈 갑니다. 정면입니다. 자, 라필루스 데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너무나 뿌듯해 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필루스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라필루스의 첫 번째 미니 앨범 걸스 라운드 파트 1의 타이틀곡 그라타타 첫 번째 무대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둘, 셋! 전에 처음으로 무대를 했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딱 기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네, 저희 계속 그 희량하기 전에도 연습실에서 진짜 저희 두 달 동안 계속 희량만 연습했는데 이번에도 저희 준비하면서 계속 희량 때 한번 그 무대 서는 맛을 저희가 알아버려가지고 연습하는 동안 아 빨리 무대 나가고 싶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아하. 그리고 팬미팅 저희 했었어서 뭔가 네네. 팬분들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 얘기를 할 때 너무 소녀잖아요. 네. 무대 할 때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연습생 때부터 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계속 그라타타까지 이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그라타타 할 때에도 난 진짜 할 수 있다 약간 보여줘야겠다 이런 모습만 생각하고 보여드렸어요. 팬미팅을 하러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곳에 8,000명 정도의 팬분들이 운집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필리핀에서 느낀 라필루스의 인기. 필리핀 팬분들 저희를 보러 많이 와주셔서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필리핀 방송도 많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필리핀 일로코스 수르 주의 앰버서더로 임명되어서 맞아요. 네,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해외에 나가서 라필루스가 활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첫 미니 앨범 Girls Round Part 1은 강렬하고 당찬 포부를 던진 전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섯 멤버들의 꿈을 본격적으로 장전해서 슈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그라타타 그 대표적인 의미를 많이 담은 곡인데요. 조금 재밌는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기관총을 이렇게 쏘는 듯한 소리에서 영감을 얻은 의성어 그라타타 그라타타 저희 노래 들어보시면 그라타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르 발음을 조금 재밌게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라타타에는 어떤 또 안무 포인트가 있는지. 5, 6, 7 그라타타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라타타 라라라 라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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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중요하잖아요. 춤 이름 혹시 정하셨나요? 춤 이름은 아직 그라타타 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라타타 춤이죠. 네, 그라타타 춤이에요. 자, 그라타타 춤 많은 분들께서 따라해주셔서 좋겠고 혹시라도 또 재밌는 이름이 있다면 또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대를 보니까 희귀학 때보다 좀 고음 파트도 많아진 것 같고 안무는 또 그대로 격렬해가지고 좀 연습할 때 힘드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고충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샤라입니다. 저희가 연습할 때 힘들었던 점은 희귀학 때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희귀학 때 한번 겪어봐서 전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게 짧은 시간 안에 안무를 바뀐 안무를 다시 외우고 이렇게 바뀌는 안무를 외우고 하는 그 기억력이 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라타타가 꿈을 장전에서 발사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데 라플리스 멤버들이 꾸는 좀 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찬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꿈은 제 선배님들 보고 다 처음 그 메시지 담고 있으니까 저도 저희 라필레스가 팬분들한테 처음 약간 롤모델로 처음 롤모델로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중앙필리 양현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컴백을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다음은 이번에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네, 저희가 히라 때는 이제 데뷔 곡이었고 그리고 히라라는 노래의 뜻이 당찬 포부와 저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곡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냥 조금 더 세고 우리의 약간 우리 이렇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라타타는 조금 더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좀 더 저희끼리 좀 더 약간 놀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인 이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 최근에 좀 4세대 걸그룹들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좀 라필루스도 그중 한 팀이고 좀 다른 걸그룹들에 비해서 본인들의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메시입니다. 지금 많은 4세대 걸그룹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조금 이제 포인트, 강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저희 각자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마다 그런 자신만의 그런 개성이나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무대 보시면 안무 같은 경우에도 딱 같이 했을 때는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다 같이 있을 때도 어울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 보이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고 아마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게 아마 라필러스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듭니다. 또 이번 컴백으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이번 활동의 목표는요, 제가 이제 데뷔했을 때, 데뷔 쇼케이스 때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것처럼 올리원 아이돌이 되는 게 아직까지도 목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데뷔한 지 95일차밖에 안 되기도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성을 아직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저희의 개성을 더 많이 보여드려서 뭔가 라필루스 하면 딱 이거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곡 버니들러브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깐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